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얼이다 예, PAC 강좌 81편입니다. 예. 이번에 강좌할 내용은요. 예. 광원 넣기인데요. 이게 좀 평소보다는 다르게 광원을 넣어요. 예. 재질을 사용해서 넣는데요. 일단 예, 일단 가보실까요? 가봅시다. 일단 모델을 추가합시다. 모델을 추가해서 얘는 일단 좀 구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비교용으로 좀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서 광원을 넣을 이렇게 재질을 선택해 주세요. 재질 이름을 W로 설정해 주시고 베이스 텍스처를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라이트 워프 텍스처 있죠? 라이트 워프 텍스처를 밑에 또 디폴트 밑에 디버그 화이트로 설정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어디지? 아, 알겠다. 그래, 퐁을 체크해 주세요. 퐁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난 퐁 부스트를 한 5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, 이렇게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설정 다 끝났고요. 예, 나 어떻게 차이가 나지는지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뭐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. 예, 이렇게 광원이 왜 안 넣어지지? 왜 광원이 안 넣어지지? 어떡하지? 뭐야, 왜 이래? 어디 갔어? 아, 여기 있구나. 광원이 넣어지는데 여기 이 프로브로는 잘 티가 안 나네요. 네, 대신 좀 어디니 가렌? 다리우스? 그래, 다리우스로 한번 예, 비교해 보겠습니다. 다리우스로 한번 비교해 보죠. 이렇게 견갑을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좀 광이 나죠. 이거를 그래, 오른팔이랑 좀 비교해 봐야겠네요. 아니네? 이거 아닌데? 오른팔 위쪽이랑 비교해 봅시다. 예, 떨어진 쪽을 그냥 텍스처라고 원래 붙어있는 쪽을 그걸로 그래, 새로 적용한 광원 텍스처로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돼요. 이렇게 깜짝이야, TV가 왜 켜져?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재질에 퐁을 넣으면은요, 예,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좀 부들부들하고 그런 느낌의 그거를 줄 수가 있어요. 네, 기계나 그런 거에 자주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또 검 같은 거, 예, 도끼 같은 그런 것들, 그런 거에 많이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꿀팁이에요, 여러분. 네, 이번 강좌는 예, 여기까지고요. 네, 다음 편 82편에서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리얼이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 예, 여기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